중독자 팀. 중독자. 이건 잡다합니다. 예, 영화, 네. 뭐, 캐릭터, 또, 네. 가수, 네. 뭐, 개그맨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했고. 네. 개그스타 팀은 희극인 퍼레이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잘 네. 집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다 비슷비슷하지만. 네. 한 팀만 냉정하게 뽑아달라는 이쪽에 요청이 있어서. 맞습니다. 한 팀만 뽑았습니다. 자, 네 팀 중에 오늘 분장 퍼레이드 대상 발표합니다. 대상 캐사 잠시만요. 우리 선배님, 어떻게 해서 개쌍 팀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셨습니까? 아, 이게 현장 반응도 그렇고 네. 분장도 잘했고 네. 또 여러분들 노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한테 개그맨으로서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뒤에 분들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있는데 네. 조금은 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네. 잘 보셨습니다. 우리 네. 선배님께서요 이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후배들 누워가실래? 아, 예. 자 누가 이렇게 대표로 내려놔. 한켤레씩 자 한켤레씩 받아가세요. 이게... 대선배님이 주시는 신발이에요. 받아가세요. 네. 예. 필라 신발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야! 신발이 다 닳도록 발꼬락이 삐져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서 아산 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위해서 웃음을 만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하나씩 네, 받아가세요.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시상해 주신 우리 김학래 우리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자. 아, 우리. 네. 분장 퍼레이드 우승팀은 개쌍팀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제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못 봐주신 분들도 네. 열심히 잘했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 연도가 뭐 날이 아니자 내년도 있고 그렇죠. 내 후년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아산 코미디 페스티벌은 100회까지, 1000회까지 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죽을 때까지 하니까는 매년 네.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코믹 분장 퍼레이드와 아, 소원 등 날리기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는 잠시 후 네. 코미디 핫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개막식이니까 가지 마시고 자, 함께해요! 우승팀 개썸의 축하 무대 댄스 보겠습니다! 댄스! 개썸! 댄스! 개썸!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네, 니네들 다 내려가 이제.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근데 잠시 우리 원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개막식 있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아직 다 안 뿌렸어, 이거. 안 뿌렸어요. 아직 세 장이 남았어. 그렇죠. 15만 원이 남았어. 15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아까 했던 거 중에 자, 아까는 동전이었지만은 동전이었죠. 아까 제가 또 은연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연중에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영수증. 자, 영수증 중에 가장 많이 비싼 영수증 합쳐돼요. 합쳐도 합쳐됩니다. 영수증에 내가 제일 많이 썼다. 자, 이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아, 나오세요. 무대 위로 나오세요. 자, 영수증 중에 내가 가장
혹시 없으면 100원 써도 우승이에요. 영수증 없나요? 올라와 괜찮아 갖고 올라. 예. 좋다. 아 저 이겨졌어. 자 영수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썼다. 와 노래방 가서 도우미까지 불렀다. 아이씨. 네. 올라오세요. 마 주님. 아 어 우리 아가 회장님 하기 좋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좋습니다. 1년로 써요. 1년로. 자 1년로 써요. 1년로. 1년로. 자 1년로 쓰시고 우리 애기 아 아까 봐도 우리 애기도 또 나오시고 자 우리 그쪽부터 잠시만요. 아직 남았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어 자, 나왔어요. 자 이제 10초 후 마감합니다. 10 9 8 7 6 5 4 4 3 2 2부까지 2부까지 1 1년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야 우리 꿈애들이 돈을 네. 많이 썼나 봐요. 네. 자 우리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네. 아유, 잠깐만 잠시만 예몬자자 예몬자자 엄마 앞에 계세요 일단. 아, 자 여기서 아까 봤죠 불러줄 테니까 그 내가 쓴 가격이 미티다 그럼 내려가시면 돼요. 알아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이분 합쳐서 13만 460원. 어,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13만 460원 미티다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어우 빨리 내려갔네. 다 내려갔어. 어, 잠깐 기다려. 아, 너 자신 있나 봐. 아, 기다려 봐. 자 13만 460원. 자, 아니요 한 장당 한 장당 잠시만요 한 장당 한 장 이상호 씨 네. 다 합치라니까는 네 이렇게 합쳤어. 아니 아니라 이 합친 게 아니라 영수 증 하나에 합친 거. 아니 그러니까는 많이 쓴 거 하나짜리. 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야, 도대체. 잠깐 여기서 어. 제일 비싼 거 한번 내가 찾아봐. 잠시만 그럼 여기 내가 여기. 자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 너 그거 찾고 있어 알았지? 아니 잠깐만 이상호 씨 자기가 제일 비싼 거 한 장만입니다. 한 장 네가 제 잠시만 이상호 씨 어. 네가 찾아 제일 비싼 거 나 시간 없으니까 저희 가서 찾고 있어. 어, 일로 와. 자 너 얼마야? 엄마랑 같이 찾아 엄마랑. 야 잠깐만 왜 얼만데요? 왜요? 얼만데요? 왜요? 영수증이지 이거는 돈을 갖고 왔어. 뭐 돈이야 이거야. 어, 이 진짜니? 모르겠어요. 너 되게 귀엽다. 아, 너 이름 뭐야? 한민규. 한민규? 어 반말하네. 귀엽다. 저기 혹시 이거 누가 줬어? 엄마. 엄마가 이게 가짜면 엄마 잡혀 들어가는데. 이거 저 자 아, 영수증. 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수증이 아니에요. 이건 너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 저기 들어가세요. 우선 영수증 갖고 엄마한테 영수증. 그럼 오케이. 저 진짜인지 좀 깜놀했어요. 저 앞에 자, 좋습니다. 뒤에 서시고 올라. 뒤에 서세요. 좋아. 자, 한 장. 어, 둘이 쌍둥이 아니고 뒤에. 자,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한 장이면 돼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한 장. 오케이. 수시고, 저기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 정확하네요. 뭐 애누리 없네요. 15만 원 밑에 다 내려가세요. 왜 남아 있어? 야, 그렇게 많은데 한 15만 원이 없어? 자, 15. 자. 어. 제 딸에는 어. 15만 원도 큰 돈이에요. 15만 원이잖아요. 예. 어 내려가세요. 이제 다 위니까 내려가세요. 왠지 위니까. 너 지금 들어왔어? 저 얼마나 봐봐. 자 지금 왔으니까. 어 너 있어. 너 잠깐 저 뒤가 있어. 자 2분 가겠습니다. 2분. 아 안 돼. 얼마입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잠자. 안. 아, 얼마예요? 영수 이거 있어. 영수증 있어야 돼. 예, 얼마예요? 저 2분요? 아 지난달 차 사가지고 어, 차 사가지고 3,300을 찍어왔어. 찍어왔어요?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거는 3,300인데 영수증은 38,000 썼어. 이거 네. 이런 영수증이 아유. 네. 자, 차 샀다고 자랑하시는 건데 자 다음 2분 가겠습니다. 예. 저런 건 안 됩니다. 오 세입니다. 얼마입니까? 오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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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와우. 523,000원 밑으로 들어가세요. 523,000원 밑으로 들어가세요. 523,000원 밑으로 들어가세요. 아, 어, 이 와중에 523,000원 안 들어가요.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잠시만, 갖고 있어봐. 자, 2분. 잠시만, 일로 와봐. 자, 아니야, 꼬마 같아. 아, 잠깐만, 꼬마 일로 와봐. 잠시만. 너, 33만원이야. 아, 33만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고, 얼마야? 어, 잠시만. 큰 거 들고 왔다고? 아니 너 아까 탈락했잖아. 들어가. 탈락했으니까 들어가. 안 돼. 지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자 여기가 어디? 얼마? 자 52만 3천 원. 52만 원. 자 이번
2부는 내가 나중에 기다리시죠. 2부 가겠습니다. 오, 다 세다. 세요? 여기 세요? 잠깐만요. 629,900원. 50만 내려가세요. 50만 내려가시고. 50만 내려가시고. 얼마요? 자, 저 옆에 보세요. 옆에. 옆에? 네. 있으세요? 영수증? 네, 얼마요? 어, 보세요. 얼마? 왜요? 왜요? 저기 빨리 불러. 왜 얼마인데 그래? 아 이게 네. 아 참 뭐 산 거예요? 영수증이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영수증이 아닌데 이거는 거래 내역 확인. 거래 내역인데? 네. 거래. 그리고 이거 영수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사서야 돼요. 그죠? 네, 영수증이 아니라 이거 산 거 아니잖아. 보낸 거 입금. 그죠? 가상계좌 입금한 거니까. 네, 입금해 들어가세요. 예, 예, 아쉬워요. 아, 근데 아쉽다. 270만 원인데 아쉽다. 자 이분 이거 누구예요? 이분이죠? 얼마입니까? 자 이게 얼마야? 오유. 뭐했길래 이렇게 뭘 보는 거였어요? 240만 원 나왔습니다. 240만 원. 240만 원 있습니까? 내려가. 너 내려가. 너 130만 원이잖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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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40만 원 쓰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께 자 뭐 사신 거예요? 안 알려주고. 안 알려줌. 아, 초코파이 뭐 빅파이 이런 거 뭐. 그렇죠. 꼭 결혼만 줬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결혼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왜 없어요? 몰라요? 우린 다 알겠는데? 농담이에요. 자, 너무 돈 막 쓰니까 그래. 아, 아껴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도 와. 웃긴 게 네. 250만 원 쓰고 네. 5만 원짜리 받아가네. 5만 원짜리 받아가.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갈게요. 이제 자기가 자, 자기가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자신 있다. 무대 위로 나와 주세요. 자, 제가 춤에 자신 있다. 댄스 경연대 댄스 나오세요. 아, 춤에 오. 자신 있다. 나오세요. 당당하게. 아, 좋아요. 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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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명이면 그냥 이 두 명 드립니다. 네, 가요. 어우. 강력한 우승 후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또. 야, 나오세요. 자, 5만원짜리 상품권 두 개 남았습니다. 저, 조심해, 조심해. 앞에 가 있지만, 뒤로 와. 예! 더욱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올라올 때도 힘겹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올라오고 있어, 이러고. 야, 이거 뭐. 아, 자 지금 마지막, 벌써 춤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5 4 3 2 1 좋습니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일렬로 써 일렬로. 자 서봐 뒤로 자 뒤로 와 뒤로. 오 자세 야, 좋아요 너, 지금 야, 뒤에서 어 너 얘 비보잉 하는 것 같아 비보잉. 아니 누구 때리려는 것 같은데. 자, 어 그래 자 차렷 자 얘 기준으로 이렇게 일렬로 써 일렬로 서봐 일렬로. 일로 서봐. 짐 까부지 마. 짐 까부면 뭐 없어. 좀 이따 까부라 돼. 자, 쓰세요. 일렬로 오세요. 일렬로 오세요. 일렬로. 아, 말 참 더럽게 안 들리네. 일렬로. 좋습니다. 우리 아 어린이들의 댄스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자, 여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줄일까요, 한번? 자, 예선전? 약간 맛보기. 맛보기로. 해서. 걸러내겠습니다. 반으로 걸러낼게요. 반으로. 자 준비 된 음악 주세요. 자 예선전 시작. 춤을 춰. 잠시만요. 니네 이렇게 하면 왜 나왔어? 자 잠시만. 다시 한번 만약에 어디. 야 너 내려가 그냥. 자 안 돼. 야 우승 후보가 뭐 가면 어떻게 해? 야 여기 가만 있어. 자 아저씨가 춤을 춰요 하면 춤 돼요? 뭐라고? 할 거야. 할 거야? 그래 할 거야. 그럼 해! 나가지 말고! 자 준비! 자 음악 더 신나는 거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제가 춤을 추세요 하면은 다 같이 춰야 돼요. 넌 자동 탈락! 그렇지! 아, 그렇지? 자 음악 주시고 춤을 추세요! 아야! 이어! 아. 스탑! 거기는 네, 오른쪽 다리면 다 들어가. 들어가. 네. 그렇지. 아, 안 췄어. 네가 안 춰 왜. 네 춤을 왜 안 춰. 네 춤 안 춰. 네 춤 안 춰 왜. 좋습니다. 어? 춤을 춰야지. 아. 자 춤 춰야 돼. 자 여기서 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춤 안 추면 바로 탈락이야. 봤지? 음악 나오면 바로 춰야 돼. 자 음악 주세요. 잠깐
너 통과. 너 통과. 너 뒤로 가시죠. 어, 너는 안 쳐도 돼 지금. 어, 통과하고. 너도 통과. 너 통과. 너 통과. 뒤에 서 있어. 넌 둘이 통과. 자, 다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좀 앞으로. 이 두 명 빼고 앞으로 좀 나오시고 두 명 빼고 앞으로 좀 나오시고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잠시만. 넌 안 쳐도 되는데 계속 추네 얘는. 좋아요.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은 저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할게요. 그러면 어, 나오지 마. 어 나오지 마. 어 얘 때문에 지금 겁나 죽겠어. 자 오른쪽부터 가자. 그러면은 네. 몇 번 하고 싶어요 춤? 춤이요? 어, 순서. 나는 순서 몇 번? 5번. 5번? 그러면 여기서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 10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할게요. 아 팀이에요? 이 셋이 팀? 혼자 셋이 팀? 둘이 팀이에요? 니들 여기 얘랑 둘이 팀이에요? 괜찮네요. 너 혼자야? 어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저 서 있어. 잠깐 뒤에 있어. 자 우리 첫 번째 5번부터 갑니다. 앞에 가서. 자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사운드 뮤직 배웠어 있어. 오케이. 대승이 여기까지. 다음 창보 6번 셋이 같이 춥니다.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잠시만요.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추면서 들어가. 이렇게 추면서 들어가. 어. 자 이제 자 쳐보자. 쳐보자. 그래도 네, 쳐보자. 너도 준비. 둘이 같이 해 혼자예요. 뭐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Sounds music. 이게 박명수의 황제. 일단 남아있어. 남아있어. 자, 얼른 네 셋이 같이 동시에 쳐. 셋이? 셋이야? 아, 둘이야. 이게 둘이야. 둘이야? 오케이, 둘이래. 준비. 오케이. 준비. 시작. 음악 준비. 그래, 알았어. 우리 박수로 어차피 받을 거야. 박수로 아, 다. 여러분들이 아, 잘 준 사람한테 박수를 많이 쳐주면 그 사람 1등입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야 됐어. 다 왜 춤? 왜 점프를 하지 요즘에? EDM 때문에 그래. EDM. 어, 참 누구? 너 혼자. 일로 와. 일로 와. 왜? 너. 너 아니야? 그럼 들어가. 너 출 거 안 출 거야? 춘대 춘대. 너 춘 둘이 출 거야? 둘이? 그래 둘이. 오케이, 앞에서. 준비. 다 앞에서 서. 준비 시작. Sounds music. 잠시만요. 아 이렇게 추면 재미가 없는데 큰일 났네. 왜 뛰지? 다 왜 뛰지? 자 우리 너 놔봐. 놔봐 뛰자. 가자. 춤춰야 돼 알았지? 음악 나오면 춤춰요. 준비 음악 주세요. 1덕이는 귀요미 1덕이는 귀요미 춤춰요. 이게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뭐 왜 이런 거 쳐요? 왜 이런 거 줘요? 아니 음악이 내가 왜 빠른 거 줘야 돼? 빠른 거. 준비 시작. 아 이게 망부석 댄스라고 미동 좋지 않아. 아 그래요. 강력한 우수보 들어가 주세요. 잠깐 자 들어가세요. 일로 와. 자 꼬마야 춤 한번 다시 출까요? 뽀로로. 아 뽀로로! 뽀로로 있어요 혹시? 뽀로로 있어요? 저 혹시 뽀로로 있어요? 뽀로로 없어요 뽀로로? 뽀로로 뭐지? 뽀로로 뭐? 타요 그래 음악 찰 때까지 뒤가 있어 잠깐만 자 음악이 없어요 타요 어, 춤추자 오 너 자 저 추던데 음악 나오면 춤추면 돼요 자 음악 주세요 오 예! 오! 오 예! 오! 야! 오 야! 야! 그렇지! 더운데! 오 더운데! 피스! 오 예! 아 예! 자! 잠시만요. 한 뽕짝 한번 줘보세요. 뽕짝. 준비됐어요? 뽕짝 있어 혹시? 왜냐면 춤을 아빠한테 배운 것 같아. 오 잠깐만. 자!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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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아빠한테 배웠구나! 아빠한테 배웠어! 자! 자! 아니 좀 벗어 나
자 이거는 야, 박수 안 받아야 돼. 자, 잠깐만 잠시만요. 예. 자 일로 와봐. 야, 야 둘이 같이 쳐봐. 둘이 음악 나오면 쳐야 돼. 음악 주세요. 자. 오 예. 예. 아, 아. 어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 움직여. 제발 좀 움직여봐. 움직여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공정하게 그래도 박수 박수 함성으로 네. 자 저기 저기요 저 첫 번째 얘네 둘이 잘했다 박수 주세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얘가 잘했다 박수 주세요. 그렇지 얘네 둘이 잘했다 박수 주세요. 어 좋아요. 오, 약 2만 명. 얘가 잘했다 박수 주세요. 이 아이가 어 좋았어. 아 약 2만 이 아이가 잘했다 박수 주세요. 그렇지 우리 이 아이가 잘했다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올해 춤 댄스 배틀 우승자 어린 것들 좋습니다. 어린 것들 여기 여기 받아 아빠 대포 하세요. 자 자 우리 자 내려가시고 다 내려가시고 자 다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자 이거 받고 자 내려가시고 자 마지막 최고의 우승자 받아 받고 이거 받은 기쁨을 춤으로 표현해 봐. 기쁨 기쁨의 춤 음악 주세요. 네, 이 고맙게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예, 아니, 갑자기, 예, 예. 여러분, 송중근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아, 신나가지고. 예. 애기 봤죠? 춤추는 예, 거. 예, 정말 끼가 많고요. 예, 정말. 아산을 일으킬. 그렇죠. 정말 끼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네. 영혼이 없으면 저렇게 못 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예. 오셨습니다. 이제 아까는 없다가 지금. 선물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어요? 예. 근데 선물 못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송중근 씨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비를 드려서 여러분께 선물을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아, 정말 나는 꼭 선물을 받아야겠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네. 혹시 뭐 연인이나 부부 계십니까? 연인이나 부부. 부부, 예. 아, 용기 있는 커플께 아,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3초만 진하게 뽀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커플. 제가 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커플. 남남 여여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동생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세요? 어디? 예. 아, 저기. 저기 계십니다. 오! 여성분, 예. 예. 우리, 예, 그렇죠. 뭐, 일어나서. 일어나서. 모르는 사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3초만, 예. 3초간. 됩니다. 3초만. 진하게. 준비. 시작. 예. 아, 예. 됐습니다. 됐어, 그만해. 감사합니다. 그만해. 오. 아, 잠깐만. 오. 신났네. 저기 따로 콘도 잡아드릴게요. 큰일 났네.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 두 분 외식하는 거 좋아하세요? 외식 외식 문화 상품권 진짜 좋은 거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저기 쌈 싸 먹어. 아이고 예, 농담이고요. 주소를 적어주고 가세요. 그럼 택배 기사님께서 벨 누르고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 예, 찾아가십니다입니다. 아이고 예. 아야 우리 송중근 씨. 예예 예, 예. 뭐 이거 하고 끝이에요? 아 근데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진짜 네. 예. 선물 갖고 왔다면서 그거 이거예요? 아 이거 건데 예. 진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예 하나 구해가지고 네.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그래요. 그럼 좀 이따가 뒤로 오시면 아니야 나 일로 오세요. 커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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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 있어 우리 여성분 커플 오세요. 커플 오세요. 아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 예 나 깜짝 놀랐네. 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 예 몸 시원하게 푸세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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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제 뭐 선물이 맞나요? 선물 예. 많이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아니, 다 드렸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다 드렸어요. 아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스카이로드라고 예. 그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 아~ 줄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예. 재밌죠. 애들도 탈 수 있나요? 어 되게 많대요. 애들 탈 수 있죠. 어 애들 탈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네 가족도
호명하시는 분. 네, 네, 네. 제가 어떤 지령을 내릴 거예요. 지령을. 미션. 미션을 간단하게 잠시만. 예, 간단하게 네,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아니, 간단하게 딴 거 안 돼요. 뭐 미션을 미션이 아니라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아산. 정답 아시는 분은 아산하고 크게 손을 들면서 외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여기 있는 이상호는요. 연예인 중에 누굴 닮았을까요? 아산, 잠시만. 아산, 누구? 이상민 땡. 아산이었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네. 누구? 장동건 정답입니다. 아, 장동건, 예, 장동건. 예. 아, 장동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심을 포기하시면 이렇게 선물의 네.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지령을 낼 텐데요. 네. 빨리 미션을. 네네네. 미션을 성공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삼성 핸드폰과 아이폰 갖고 나오세요. 삼성 아이폰 LG 갖고 나오세요. 세 개 다. 삼성 LG 삼성, LG 아이폰. 아이폰 세 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빌려 주세요, 빨리. 예, 그냥 막 모르는 사람이어도 막 훔치세요. 그냥 예, 가져오세요. 자, 세 개. 우리 어, 세 개 맞나요? 보세요. 세 개 맞아요. 확인하세요. 삼성 확인하세요. 아이폰 LG. 끝났어. 우리 축하드립니다. 두 장. 예. VIP 초대권.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예. 또 갑니다. 또 가요. 미션. 갑니다. 미션. 삼성 배터리 빨리 갖고 오세요. 자, 갑니다. 이번에 어떤 거? 이번에 뭐 LG 배터리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그만합니다. 오케이. 어떤 거? 예. 자, 아, 또 나왔어.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오늘 타봤어요, 우리. 다음. 레일바이크 너무 재밌어. 예. 그렇죠. 좋습니다. 양말 두 켤레 벗으세요. 양말 두 켤레. 사상 없이 벗어 제끼세요. 가져와. 어, 그렇지. 여기까지. 야, 씨. 아! 야, 잠깐만. 예, 한 켤레잖아.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이거 누구 거야? 잠시만요. 갖고 와봐. 지금 애 거를.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제 거. 애를 얻고 나오셨는데. 두 켤레잖아. 근데 얘 한 켤레잖아. 한 켤레. 탈락. 두 켤레. 아. 여기 두 켤레. 아, 두 켤레 맞네요. 어, 맞네요. 두 켤레 맞아요. 맞아. 그래. 어, 애들이. 표정이 심각해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욕했어요. 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많이 뛰어놀았구나 오늘. 네. 어. 많이 뛰어놀아서 땀이 좀 많은 편인가 우리 자, 친구가. 어. 이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막 할래 이제. 막 하자. 이번엔 어떤 거? 근데 여러분들 저기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예. 뛰어나올 다시 시작 여기 너무 좀 다쳐요. 예, 다시 자, 시작. 갑니다. 예. 병원비가 더 들어 큰일 납니다. 자, 예. 자기 속옷 색깔 핑크. 자기 핑크색 속옷을 입고 핑크! 있다. 아, 어머니. 아니, 어머니 잠깐만. 온통 핑크야. 잠시만. 오늘 온통 핑크네. 그냥 핑크인데. 아니. 자, 어머니. 나 깜짝 놀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쑥내줘. 핑크. 핑크 맞아. 어, 빨리 드려. 약간 주홍 아니에요? 주홍 색깔? 아니야. 핑크 알았습니다. 아, 핫핑크예요. 핫핑크. 어, 너무 뜨거워. 어,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 깜짝 놀랐어. 핑크! 아산 핑크걸. 예, 아, 참, 네. 와, 옷도 아, 핑크. 핑크레디. 아산 핑크레디. 얼마나 섹시했어요. 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 우리가 안 믿을까봐. 말로 했는데 믿을 뻔 했거든요.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어떤 거, 예. 자기 속옷 망사!
망사. 망사입니다. 망사. 망사인데 망사 한 아 60세 이상인 분이 망사 입고 있다 그러면 네. 대박이죠. 예예. 예. 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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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가 아닌 분들은 그냥 찢으세요. 망사. 아, 자, 아 잠깐만. 야 그냥 그냥. 잠깐만. 그냥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 교회 다니신 교회 다니신 분. 잠깐만요. 너, 잠깐만, 너 망사야? 너 망사야? 너 망사야? 잠깐만, 잠깐만. 너 망사야? 잠깐만, 놔봐. 네, 확인해야 돼, 망사야, 확인해야 돼. 네. 확인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망사야? 잠시 기다리세요. 기적, 망사 맞아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망사 기적이. 예. 망사. 망사 기적이 있었어요. 망사야? 아, 망사 맞아? 망사에 약간 시술을 했어. 약간 비춰요. 약간 비춰요. 자, 올라오세요. 잠시만. 진짜 망사세요? 자,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우리 아산 분들이? 저 그렇게 보여드릴, 어우, 나. 어, 남자분이 나오셔도 돼요. 확인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너무 배 아플 죽겠어. 우리 그러니까, 아산 예. 여러분들이 참여성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예, 선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송승우 씨 뭐 하나 뭐. 미션 한번 가볼까요? 미션 하나. 아. 난 오늘. 노팬티.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 예. 지금 나오시려 했다. 아, 나오려고 그랬어! 나오려고 그랬어! 제발 여성분 말고 남성분 좀 나와주세요. 남성분. 확인 좀 하게. 네,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나는 가발을 착용했다! 나오세요, 가발! 가발, 본인 가발을 벗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가발 있으시면. 여기서 가발. 벗어야 돼요. 가발 있으십니까? 안 계세요? 가발 안 계세요? 예, 아. 아쉽네요. 아쉽네. 그러면은. 예. 저도 아니, 이런 경우 좀 많거든요. 어떤 거, 제 어떤 경험을 거, 예. 빗대어서. 네. 내가 오늘 속옷을 거꾸로 입었다. 거꾸로 입었다. 속옷을 거꾸로 입었다. 거꾸로 입었다. 반대로 입었다. 예. 지금 뒤집어 있으십니까? 입으시면 돼요. 예, 지금 뒤집어 입으세요. 어떻게 뒤집어 입으면 돼요? 네네. 있으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아 역시 이게 새 거 하면 안 돼. 센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셌어요. 너무 셌어요. 자, 그러면은 예. 아, 우리 뭐 할 거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개가 한번 보여주고 한번 더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아, 너무 이렇게. 지금 네. 정신이 이렇게 산만하니까 지금 다들 약간 너무 네. 선물에 네. 지금 달궈져 있으니까 약간 네. 좀 웃겨드려야죠. 또 개막 전에 또 네.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 간단한 네. 집중될 수 있는 개그 그렇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수한 자, 개그. 우리 또 지방이다 보니까 네. 또 약간 야산이 약간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시골 냄새 내고 네. 지금 분위기에 딱 맞아요. 네. 딱 맞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첫째 놈은 판사요 둘째 놈은 검사요 셋째 놈은 교수요 넷째 놈은 의사요 이 소리는 아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뻥치는 소리입니다. 첫째 놈은 판사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리 가도 우리 집이요 저리 가도 우리 집이요 이리 가도 우리 집이요 저리 가도 우리 집이요 이 소리는 경남 합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두 집 살림 하시는 소리입니다. 이리 가도 정말 애들이 빵 터졌네 이거 어떻게 예, 빵 괜찮아 지들이 예. 가진 거지 형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 소리를 찾았어 10km 남았구나 8km 남았구나 6km 남았구나 4km 남았구나 이 소리는 천안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버스 안에서 오줌 참으시는 소리입니다 10km 남았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찾아서 어, 좋아요 하나 더 가볼까요?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이 소리는 무럭. 경기도 오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화단에 오줌 넣으시는 소리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라 우리의 소리 마지막 예. 아 이 소리는 강원도 철원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선풍기 앞에서 장난치시는 소리입니다. 아, 알빵 됐어요. 예. 박수 약간 우리 예술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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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재밌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야, 됐습니다. 아, 자,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우리 충남 화산 분들이 너무 밝게 웃어주시고 호응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게임 또 가지고 다 나눠줘야 돼. 우리 다 알고 오늘. 그러면 선물을 우리가 다 드려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 혹시 동전 가지고 계신 분들, 동전 가지고 계신 분들 했어요. 했죠? 네, 네. 했어요. 아까, 부럽다고요. 부럽다고요. 저기요. 예. 부러웠어요. 예. 했어요. 예상으로 몇 년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 1965년. 오, 67년이었죠. 아, 67년. 67년이었죠. 네. 그러면 영수증 중에 했어요. 이거 했죠. 예. 했어요. 알아요. 했어요. 했지. 다 알아요. 나 다 알아요. 개그맨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넌센스.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죠. 아시는 분은 아산 하고 크게 외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기린. 기린이었죠. 기린. 기린.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기린. 어? 아산 뭐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정답입니다. 아, 간단한 그래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해요. 예.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요. 그냥 열고 그렇습니다.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 코끼리를 아산 4단계. 저기 잠시만 아산 좋습니다. 코끼리를 넣는 냉장고에 넣는 4단계 첫 단계 1단계 뭐죠?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기린을 꺼낸다 세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또 머리가 여기 머리가 냉장고 잘 안에 기린 있잖아요. 아, 기린을 꺼내야 그렇죠. 돼. 오, 잘했네. 네. 또 우리 손중구 씨 뭐 하나.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 넌센스. 하나 제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맞춰주시는 건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공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공이 많은 나라 저기 예 남아공 정답입니다. 공이 남아도니까 남아공이지. 예,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나오세요. 자 남아공 예. 저는 좀 머리 쓰는 거 할게요. 예, 어떤 거 머리 좀 써보세요. 네. 예. 자 시속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시속 자동차가 네 200km로 한 시간 정도 달리면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어디? 아산 어디? 경찰서 정답입니다. 경찰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 경찰서죠. 많이 밟아보셨네. 그렇죠. 네. 많이 밟아보셨어. 200km면은 네. 바로 잡혀요. 아산 네. 레이서. 네. 경찰서 네. 맞습니다. 예. 한 시간에 아우, 도착한 곳은 경찰서죠. 다 하시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상품이 있으니까 네. 넌센스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여러분들 가수 B 아시죠? 가수 B가 버스에 500원을 내고 탔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지르면 뭘까요? 가수 B가 버스에 500원을 내고 탔어요. 이걸 네! 저, 비오비타 아니죠. 500원 내고 탔다니까 뭔지 비오비타야. 예! 넌 맞췄으니까 안 되고. 예, 자, 다른 분. 가수 B가 버스에 500원을 내고 탔어요. 저 뒤에, 네, 저기. 비타 500 정답입니다. 그렇죠. 비타 비오비아. 500 500원 그렇죠. 내고 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오비타 아니고 비오비타 아니죠. 예, 비오는 이무이시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는 동료 친구예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남았습니까? 나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자, 하고 네. 다 같이 이제 분위기 띄우게 네. 이걸 그냥 한 명께 네. 주고 네. 노래 한 곡 부르고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시작하죠. 개막.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퀴즈 하나 더 낼까요? 퀴즈 하나 더 내세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샤이니 아시죠? 이번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마시죠. 샤이니가 사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네 어디? 링딩동 정답입니다. 예. 지금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왜 링딩동인가? 예. 그렇죠. 제목이 끝까지 모르시고 그렇죠. 네,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정확히 8시에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살짝 띄기 위해서 여러분이 네. 기대하시는 전국 노래 자랑이 있게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노래 자랑이 가수를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수. 네, 일집 가수입니다. 일집 가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고. 소개합니다. 바로 저희들입니다. 네. 저희가 가수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앨범 냈었어요. 여러분께 뿌리고 아산 뿌리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함성. 주세요. 박수 함성. 예. 박수. 머리 박수. 하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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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드립니다. 내 사랑은 아산뿐이다. 어디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아산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아산뿐이고 자자 신나게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아까 그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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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도 아산뿐이고 좋아, 좋아, 좋아. 저기에 있어도 아산뿐이고 안녕하세요. 이 넓은 세상 우리의 충곡 어느 곳에 있어도 아, 내 사랑은 안녕하세요. 당신뿐이다. 아, 힘든 나를 두 어깨를 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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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좋아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아산뿐이다. 아싸 좋다. 내 사랑은 누구지?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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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빵빵 아산뿐이다. 박수 주세요. 예. 우리 손중구 씨. 예. 흥이 많은 친구. 남은 거 있죠? 어떤 거? 쌈 쌈파 쌈 말고. 다 뿌렸어요? 네, 다 줬는데. 아, 그럼 내려가세요. 아까 우리 친구에게 네. 선물로 부모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 아빠 찾아가면 돼요. 네. 예. 부모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면은 하겠습니다. 예.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엄청나지. 부모님이 딱 네. 아유, 아유 엄마가. 이래서 네. 우리 식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그죠? 그렇죠. 열리죠. 예. 갑자기 왔지만은 예. 어떠세요? 아, 일단은 아산 이 코미디 페스티벌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선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일단 마음이 다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기분 너무 좋네요. 아, 네. 좋죠. 우리 네. 시청해서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네. 제2회 아산 코미디 핫 페스티벌 개막식 우리 MC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요? 준비 됐나요? 바쁘신데 네. 오셨나요? 그 오셨죠. 두 분 바쁜데도 미국 아. 미국 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준비했습니까? 네. 자, 우리 제2회 아산 코미디 핫 페스티벌 네. 개막식 두 명의 MC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미녀 개그 우먼이죠. 네. 누구? 어? 누구? 오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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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나미는 오나미 아니고, 아니야? 아미안합니다. 아미안합니다. 김민경? 아니야?
자, 우리 그리고 요즘 최고의 VJ 스타. 아우. 네. 저희보다 더 잘 나가요. 그렇죠. 아, 잘 나가요. 예, 네. 네. 잘 나갑니다. WMC 두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군과 안소미. 박수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쁘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예대상이에요. 아, 작년에. 아, 예, 제 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수고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또 자리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들. 나도 추워. 조금만 기다려. 날씨가 좀 추우시죠? 네. 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우리 또 많은 또 분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정말 더 재밌고 신선한 무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소미 씨는 여러분들 TBS 다들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셀프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MBC 공채 16기 개그맨으로 출발해서 지금 아프리카 TV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인터넷 방송. 유명하죠. 예, 별풍선, 클라스 오지고요. 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또 BJ 활동 이어가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약간 송필근 씨 닮았어요. 아, 같이 개그하고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 2회를 맞이하는 우리 또 핫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MC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우리 또 안소미 씨를 이렇게 직접 또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영광입니다. 안소미 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네. 저 뭐 누구 도대체 연예인 중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혹시? 김태희 씨. 자, 선물 이따가 잠깐만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선물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미 씨는 오늘 또 이렇게 아산 네. 네, 오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어떤 고장에 갈 때마다 그 고장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일단 저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충남 보령 출신인데요. 일단 아산이 바로 옆입니다. 근데 여기 거기도 그렇지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또 개막을 선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선포하는 그렇죠? 자리가 있었는데 선포함을 저희가 알리고 출발을 하는 게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또 선포를 알려야겠죠. 그렇죠. 네,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존경에 맞은 우리 개그맨 선배님이시죠. 제2회 대한민국 코미디 핫페스티벌 개막을 선포해 주실 우리 엄영수 선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초록색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예쁘십니다. 네. 멋진한 말은 안 나와요, 선배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의 개막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엄영 선배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코미디 협회에서도 네, 회장님입니다. 네, 회장님으로 늘 이렇게 개그맨들의 경조 사례들지.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가정사가 있었는데 참 우리 코미디언들의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 그 전라남도 순천이었거든요. 아. 거의 뭐 4,500km 정도 되는 데를 거의 100명이 넘는 개그맨분들이 왔다 가셔서 아. 네, 정말 개그맨으로서 또 자부심과 네. 네, 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또 참석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죠. 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네. 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또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산시가 주최하고 쇼타임 엔터테인먼트와 또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 네. 자, 오늘 와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먼저 복기환 아산시장님입니다. 네, 우리 아산시장 우리 복기환 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정치 민주연합 아산시 당협위원장님 김선환님. 네, 다음은 오안영 아산시의회 부의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음은 박선순 시의원님. 네, 시의원 우리 박선순 의원님께서. 네, 성시열 시의원님. 네, 우리 시의원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네. 네, 그리고 조철기 시의원이 오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 코미디를 굉장히 또 빛내주고 계신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많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남보원 선배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충청도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김학래 선배님께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손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영수 선배님께서도 또 자리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최양락 선배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밀리리에.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용근 선생님께서도 또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용근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찬 선생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또 네. 이분이 예, 너무 예쁘신 선배님이시죠. 변하영 선배님 오셨습니다. 네, 여전히 고우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여전히 미모를 유지하고 계시는 김현영 선배님이십니다. 네, 김현영 선배님까지. 아, 예뻐요 오늘 보라색 의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하 많은 분들이 자리를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장을 생중계를 저희가 전 세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솔직한 네티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오고 수천 분이 보고 계신데 실시간. 우리 엄영수 선배님께서 오늘 의상을 독특하게 입으셔서 보라돌이 엄영수라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예, 젊은 네네.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 또 옛날을 추억하시는 네티즌 분들이 아, 그때 너무 재밌었다라고 예, 홍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크크크가 예,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솜이 이쁘다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 요 댓글 읽을까요? 도대체 거요? 김준호 씨는 왜 안 왔느냐라는. 아, 김준호 씨는 네, 일단 네. 저희랑 소속사가 틀립니다. 쇼타임 네. 엔터테인먼트와 또 여러분들 네. 주관하고 있음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시상식 또 출발을 해봐야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상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아산시 네. 복규환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시장님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함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복기왕. 복기왕 시장님. 예. 언제든 아, 시장님 뭐 제이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이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덜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구에 코미디 호우를 만들고 대한민국 코미디 양성소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로 2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도구 출신인 우리 최양락 뭐 저에게는 선배님 되십니다만은 최양락 선배님과 또 우리 저 코미디계 원로 또 현역 다 와 계시니까 다 찬 거 아니겠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도구를 웃기는 동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구 코미디 홀부터 해서 도구 역까지 이곳을 대한민국 근대 문화 웃기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 이런 것을 프로포즈를 해서 이번에 70억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와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때쯤이면 시장 임기는 끝나겠지만 우리 최양락 선배님께서 제일 웃기는 동네 도구 도구를 품고 있는 아산 이것을 완성시켜 주실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코미디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우리 저 코미디언 선생님들께 원하시는 만큼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페스티벌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규영 시장님. 네, 아 잠깐 무대에 있으셨다라면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코미디를 워낙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아는 유행어가 있는지 혹시. 네, 저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빨리 내려가시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 또 특별한 또 우리 축가 아, 축사의 시간이 있죠. 네, 결혼식 네. 아닙니다. 최고지. 정신 차리세요.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코미디언 대표, 우리 개그맨 대표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란 자랑스러운 코미디언 개그맨이자 아산 코미디올의 명예 관장님으로 계신 개그맨 최양락 선배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올라오신 때도 역시 아, 먼저 가라고. 아, 개그 본능. 아, 레이디 퍼스트. 아, 같이 올라가죠. 손 잡고 올라가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아 네. 먼저 한마디 하라고 저희. 네. 예. 아산이 낳은 자랑스러워진 태양락 개그맨 분이십니다. 네. 아 역시 특별한 네. 소개와 함께. 네. 이런 것도 자꾸 해버려도 돼 이제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좀 전에 그 우리 복귀왕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전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 인기 영화 배우 최양락입니다. 뭐 여기 동네 사람분들 같으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관광객분들도 계시 우리 안수민이든가 이렇게 김군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저 중학교 도구중학교 4회입니다. 그리고 저 온양, 아산시 온양고등학교 30회입니다. 네,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 다 학교 다녔고 그런데 우리 복귀왕 시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들 아시죠? 코미디 홀. 예, 거기서 저 매일 이렇게 공연하니까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또 만들어주셨어요. 이 도구 출신의, 제가 도구 출신입니다. 온양 여기 복 시장님 저 온양이시죠? 예, 도해지 사람이고 저는 이제 시골 예, 뭐 도끼 니개끼입니다만은 하여튼 예, 그래서 참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존경하는 우리 제가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남보원 선생님 이 원맨 쇼 막 이렇게 뭐 총소리 예, 탱크 소리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원맨쇼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보원 선생님이 우리 고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게 넌 꿈 같은데 예, 뭐 여러 뭐 김학래, 엄영순 저리 가고 하여튼 우리 대표로 이 남보원 선생님한테 일단 저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꿈만 같습니다. 예, 아 저희 고향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저 선생님의 코미디를 보면서 코미디언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우리 복귀왕 시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까지 네.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기 뭐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최양락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아유 이게 상투적인지 이게 다 찢어버리고 괜한 짓 있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예. 이게 뭐냐고 이게 갑자기 오곡백과 식상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애들 때문에 거의 50%는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거 적절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뭐 제가 길게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고 네. 자 내일까지 즐거운 시간 한껏 웃으시고 이 충청남도 아산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죠?
예, 일단 여기 도구온천. 여기 도구니까 도구온천. 온천이 제일 유명합니다. 온천. 온양온천, 도구온천, 아산온천. 그다음에 혈축사. 혈축사. 혈축사 그러면 안수미 너 누가 생각나니? 몰라요. 저 아빠 똥멍청이라 가지고. 이수지 장군. 아. 이수지 장군.